드려요? 반 좀 줄 거예요? 어허. 나는 조카 경희가 핸드폰으로 쳤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왔어 여기서. 근데 5월 6월 하면 MP가 막 나오고. MP가 나. 아 그 네. 알파벳으로. MP. 그게 아니라 석진이는 이렇게 하더라고. 5, 6, 2, 8. 그럼 뭐가 나? 4, 6, 뭐 그래서 위상자 뭐죠. 어 그것도 MSP. 그래. 잘 봐. 5, 6, 2, 8. 내리고. 아짜 나오네. 아짜가 나오면 어쩔 건데. 어허. 2, 6, 8. 이게 뭐야? 너 뭐 달라는 거? 그림이야 이거? 이게 화살표 2, 6, 8이잖아. 이걸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? 아! 선물이 있어. 아! 선물이 있어. 2, 8, 2, 8, 5, 6, 5, 6. 정답. 진짜요? 혜림 씨 10초 드릴게요. 아. 어 미안, 또 이런 답으로. 연속. 모르겠습니다. 계속 여러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핸드폰의 키패드. 키패드. 그래서 1, 2, 3, 4, 5, 6, 7, 8, 9. 그 누가 얘기했어요? 제가 떠올린 건데요. 5, 6을 연결, 2, 8을 연결, 4, 6을 연결, 2, 6, 8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런 것들이 나와요. 그죠? 네. 잘 조합을 해봅니다. 얘 하나, 얘 하나 써서 위에, 얘 밑에 써서 이렇게.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죠? 경희는 초를 갖고 싶습니다. 아, 식초입니까? 양초입니까? 식초입니다. 요즘에 요리를 배우고. 아하. 네. 사과 식초로 좀 간다고. 양조. 정답은 초! 괜찮은 접근이었다고. 괜찮은 접근. 네. 이제 저기서 파생된 수많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. 그렇지. 정답. 어? 어허. 뭐야? 진짜 정답이야? 어, 진짜 맞춘 것 같아. 아, 정희는 철을 원했어. 어! 결혼하고 싶어. 결혼할 나이가 다 돼가지고. 경희 소개팅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. 경희가 선복이 달라. 조카 형이 몇 살이야? 경희가 28이에요. 정답 쳐. 쳐야지. 경희가 많이 커서 대학을 갈 나이가 돼서 차를 갖고 싶어. 오. 아~ 차를 달라. 초, 처, 차. 추 남았다. 추 시계 추. 추는 차만 못 하겠어요. 정답. 도움이 됐나요? 깔끔한가요? 근데 이거 갖고 해봐. 아 단어 따라서 내가 헷갈리는 건가? 내 단어 나왔는데 정답 나온 것 같아. 여기 자리에 하나 그 핸드폰 키패드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네. 누가 얘기했죠? 네. 누가 얘기했죠? 누가 얘기했어? 자 뭐 누가 얘기했어요? 나. 야 뭐 모두 같이. 네네. 아 내가 제일 먼저 했다니까. 그래서 이게 키패드 이렇게 있잖아요. 그렇죠. 아 이게 반대인가? 얘기하세요. 그래서 5, 6 있죠? 5, 6. 오 이걸 빼요 여기. 오! 오 이걸 뺀 것만 오히려 빼는구나. 아 마이 갓! 아, 모양을 두 개씩 나와 형. 갖고 와. 응. 이렇게 나와요? 아 대다 대. 아하! 아, 그다음에 2랑 8을 빼요. 어허! 어 뭐야? 그럼 H 같은 게 나와. 대. 네. 4, 6을 빼요. C, H 아니야? 그럼 I가 나 이런 게 나와요. 그쵸? 응. 4, 6을 빼니까 5, 6을 빼요. 그럼 이게 나와. 응. 그다음에 2, 6, 8을 빼면 뭐가 나와? K가 나와요. 이렇게. 킥! 그 다음에 2, 6, 8을 빼면 뭐가 나와? K가 나와요. 킥! 병아리? 아, 병아리. 병아리다. 정답은 킥! 킥이 뭐예요? 한국말로. 아! 오 마이 갓! 뱀! 대박! 그걸 빼는 거였구나.